안녕하십니까, 양치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택관리사 시험 대비 핵심 이론 및 기출 문제네. 정확히 말하면 핵심 종류가 아니라 초초 핵심입니다. 진짜 줄이고 줄이고 줄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한 70점 이상, 80점 가까이 맞기 위해서 진짜 줄이고 줄여서 줄여서 진짜 핵심한 초초 핵심이에요. 초초 핵심. 그 다음에 문제도 기출 문제인데 이건 뭐냐 하면 대표 문제입니다. 대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시험을 합격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합격을 하나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격하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전제 조건인 것이고 합격점을 맞아야 합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열심히 안 했더라도 합격점을 맞으면 합격인 거고,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방대하게 알더라도 합격점을 맞지 못하면 불합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공부를 적게 하더라도 합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이용하시는 거냐면, 그래서 요점은 요약은 진짜 필요한 것만 줄여놨어요. 진짜 양을 확 줄였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요 교재가 민법만 놓고 보면은 몇 페이지밖에 안 되냐면은 88페이지부터 214페이지니까 90이니까 한, 몇 페이지예요? 140페이지인가요? 130페이지? 13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죠. 거기다 뭐까지 있어요? 문제까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것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70에서 80점 맞을 수 있다. 이런 목표라는 강의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셨으면 좋겠냐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냥 머리에 그냥 확실하게 그냥 외워야지, 이제는. 막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이해 안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본 강의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카페에 기본 강의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진짜 핵심만 모아놓은 거를 공부하면은 이게 좀잘안 돼요. 잘안 되니까. 공부하시다가 좀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카페 기본 강의 부분, 해당 부분을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러면서 이제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공부할 수 있다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본격적으로 요 초핵심 요약된 부분을 반복을 하셔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 부분에 해당하는 대표 문제. 그래서 작년도 2022년도 기출 문제까지 내가 넣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문제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야 될 대표 문제만 수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도 그냥 뭐 10년간 기출 문제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 요 문제만 이해하신다면 그 해당 부분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만든 교재니까요. 요거를 반복해서, 기본적으로 양이 많지 않으니까, 한 네다섯 번씩 반복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시험 보기 전날은 반드시 이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꼭 보시고 가신다면, 충분히 80점 가까이 맞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100점을 맞게 하는 교재가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70점 이상 80점 가까이 맞출 수 있게 하는 교재고요. 양이 많지 않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고 따라오신다면, 학습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민법은 여기 나온 것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면 충분히 합격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격을 하고 많이 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격 점수를 맞아야 합격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강제하고, 요 교재는 합격 점수 70점 이상 80점 가까이 맞을 수 있게 안내하는 가장 확실한 교재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자, 교재 몇 페이지냐면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 해가지고 나올 만한 것만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민법의 법원입니다. 민법의 법원도 참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보시면 1조가 나오죠.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적어볼까요? 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에 의합니까?
조리에 관한 거죠. 따라서 민법에 관한 법원, 민법에 관한 법의 존재 형식은 법률, 관습법, 조리 요 세 가지 형태가 되고요. 요 법률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이 대통령령이든 장관령이든 또 지방자치법규든 법률로서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대법원 규칙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제법 및 국제관습법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 결정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뭐예요? 국제법, 국제관습법 법원이 된다는 거,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법원이 된다는 거, 뭐는 아닙니까? 대법원 판례는 법원이 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이죠. 그런데 관습법의 개념 뭐냐면 오랜 관행이 있고요. 이런 오랜 관행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치 이것을 법과 같이 인식하게 됐어요.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이게 뭐죠? 관습법이 되는 거고요. 단순한 오랜 관행은 뭐가 되는 거죠? 사실인 관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관습법은 법입니다. 그죠?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닙니다. 관습법은 법이기 때문에 민법의 법원으로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칙으로서 적용이 되는 거죠.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인 거죠. 근데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법의 법원이 아니고요. 사법상 영역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이 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어떤 용도로만 쓰이냐면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 쓰이는 거죠. 이건 또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죠. 또 관습법은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재판을 진행할 때 모든 법은 판사가 다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이 진행되니까 관습법도 법이기 때문에 판사가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이 고려해 주게 되는 거죠.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판사가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니까 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주장하거나 입증을 해야지만 법원이 그것을 고려해 준다. 주장 입증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리도 민법이 뭐가 될 수 있죠? 법원이 될 수 있다 정도만 격려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89페이지 오시면 권리의 종류에 가지고 지배권, 절대권이 나오죠. 자, 물권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절대권이라고 하고요. 2번 청구권, 상대권, 특정한 사람에게 채권처럼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청구권, 상대권이라고 해요. 이 부분은 물권법 총론시에 다시 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형성권이죠. 자, 형성권 교재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죠. 자, 여기서 일방적이라는 말은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한다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 권리의 변동, 즉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권리를 우리가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형성권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나와 있죠.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상계권, 해제권, 해지권. 그다음에 약혼의 의미 없습니다. 매매 일방 예약 완결권. 이런 것들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형성권이에요.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별표로 되어 있지만 청구권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실질이 형성권인 거죠. 다시 말하면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인 것들이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각종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이라고 써 있지만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다. 앞에 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든 모든 매수 청구권은 뭐죠? 형성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까지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종 증감 청구권입니다. 뭐 차임 증감 청구권이든 지료 증감 청구권이든 또 아니면 매수인의 매매대금 감액 청구권이든 각종 증감 청구권은 다 뭐가 돼요? 형성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세 번째 각종 소멸 청구권도 형성권이다. 자,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뭐 지상권 아니 전세권 소멸 청구권이든 아니면 지상권 소멸 청구권이든 각종 소멸 청구권 예외 없이 뭐죠? 형성권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형성권.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유형화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각종 매수 청구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뭐죠? 형성권입니다. 각종 증액, 감액 청구권도 뭐죠? 형성권이고, 각종 소멸 청구권도 뭐죠? 형성권이고, 그다음에 공유물 분할 청구권 형성권입니다. 자, 왜 공유물 분할 청구권 형성권이냐면,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로워요. 다시 말하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분할할 수가 있으니까, 승낙 없이 할수 있다, 일방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뭐가 되죠? 형성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항변권 나오고요, 일심전속권 나오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설명드릴 것도 없고, 시험에도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0페이지 하단에 뭐가 나오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죠. 자, 2조 1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을 신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왕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권리를 행사할 때도 의무를 이행할 때도 신에 쫓아 성실하게 행사해야 되는 거. 이게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에요. 첫 번째 기억할 거. 박스 밑에 나와 있죠?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규정은 사법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공법적 영역에도 적용이 된다. 자,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법적 영역에만 적용됩니다.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인 공법적 영역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지만, 신의 성실의 원칙은 공법적 영역에도 적용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파생 원칙들이 나오는데, 첫째. 모순행위 금지 원칙. 바로 뭐죠? 금반원의 원칙이죠. 반대되는 언행이 뭐가 돼요? 금지가 되는데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다르면 안 된다. 제가 기본 강의하면서 이걸 우리가 화장실 원칙이라고 했거든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말이 다르면 안 되는데 이게 뭐죠? 금반원의 원칙이고 요 금반원 원칙과 관련돼서 판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판례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91페이지에 판례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자, 이런 겁니다. 해고를 당했어요. 해고를 당했는데 그 해고가 무효입니다. 그러면 무효라고 주장하고 다투야 되는데, 별말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른데 전직했다가, 이제 와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매 목적이 된 부동산 소유자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제 아파트가 경매가 진행돼요. 근데 그 경매가 무효거든요. 경매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와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뭐죠? 기역, 니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는, 자, 채권이 양도가 됐어요. 근데 채권 양도에
하자가 있었으니까 안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너 채권자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면 되니까. 근데 그런데도 채권 양도가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갚기로 약속해놨고 이제 와서 못 갚겠다 내지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 있다 허용되지 않는 거죠. 줄이자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돈을 갚겠다라고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소멸시효가 있으니까 못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못 갚겠다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 거죠. 자, 네 번째 판례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주택 임차인인데 임대인이 누구냐면 동생이에요. 근데 은행에서 와가지고 보증금 있습니까? 대항력 있습니까? 라고 은행 직원이 물어보는데 나는 받을 돈도 없고 뭐 대항력도 없고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라고 확인서를 써줬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경매가 됐을 때 자신의 대항력이나 우선번제권을 주장한다면 낙찰받은 사람에게 인도를 거절한다면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죠. 5번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5번이. 자, 이런 거죠. 자, 무권 대리인으로서 매매 계약을 하고 상속을 받아 자기가 이제 상속을 받아서 본인의 법적 지위를 상속받은 사람이 무권 대리임을 주장하는 것은 무임을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팔겠다고 해놓고 무권 대리인이죠. 대리권도 없이 이제 와서 상속받고 나서는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무임을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총 판례가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가지 얘기죠. 자, 요쯤만 첫째, 해고가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별말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에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경매가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주장하지 않다가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뭐 되잖아? 허용되지 않는다. 세 번째,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변제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나중에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 때문에 뭐 되잖아? 허용되지 않는다. 네 번째, 임차인이 자신에게 대항력도 없고 받을 돈도 없다라고 확인서를 작성해 준 후에 경락인에게 인도를 거부하거나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무권 대리인으로서 매매 계약을 한 자가 나중에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후에 무임을 주장하는 것도 금 만원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 다섯 개 판례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92페이지입니다. 실효의 원칙이죠. 자, 이건 뭐냐면 개념만 알면 돼, 이거는요. 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어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바람에 상대방은 어떤 믿음을 갖게 되냐면 아, 요 인간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됐단 말이죠. 이렇게 상대방이 믿음, 신뢰가 생긴 후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실효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금반의 원칙과 판례가 비슷하기 때문에 판례는 따로 기억하지 마시고 다시 말하면 개념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거지라는 믿음,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는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데 이걸 우리가 실효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정 변경의 원칙이죠.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이나 법률 행위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원칙이 사정 변경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요. 주의,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법률행 효과를 번복할 수 있다,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이론을 우리가 원칙을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해요. 이건 개념이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자,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없다. 이 해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이러이러한 특별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요건을 판시한 바는 있지만 단 한 건도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불확정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쓴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확정 채무를 보증 쓴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 보증과 같은 계속적 계약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어 이거. 근데 그 보증된 채무가 채권액이 이미 확정돼 있는 확정 채무인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 계약을 뭐 할 수 없습니까?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93페이지 권리남용 금지원칙. 금지원칙이죠. 자, 이게 뭐냐면 권리 행사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 판례는 일단 이겁니다. 지나친 행위, 남용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다가 주관적으로 가해 의사, 엿먹일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우리 판례의 기본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권리 남용 행위가 있었고 그 남용과 더불어서 상대방에게 엿을 먹이겠다. 가해 의사가 있어야 권리 남용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판례들이 나오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나치면 남용인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4번 해가지고 권리 남용 효과입니다. 그 권리 행사가 남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권리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정도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네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대표 문제가 나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첫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22년 작년도 기출문제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은근히 시험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뭐 하셔야 돼요? 맞춰놓고 가야 되는 기본 점수인 부분이에요. 1번. 민법에 관한 법원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일단 답부터 볼게요. 5번. 관습법은 당사자 그 존재를 주장 증명해야만 법원의 일을 적용할 수 있다. X. 이해되시죠? 자, 판사는 모든 법은 다 안다는 전제에서 재판하기 때문에 관습법도 법이므로 안다는 전제에서 재판하기 때문에 주장 증명하지 않아도 법원이 적용합니다. 답은 5번인 거죠. 1번. 국제법규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고요. 2번.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고요. 3번.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 적용될 수는 없지만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돼요. 이게 뭐냐면 법률행위 당사자 의사를 보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이나 대법원 규칙도 위반해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2번 문제입니다. 권리를 분리할 때 그 연결이 옳지 않은 거죠. 1번. 상계권, 형성권이죠. 줄 돈과 받을 돈을 까는 걸 우리가 상계라고 하고요. 상계권 행사할 때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형성권이고 따라서 1번 상해권은 청구권이다. X죠. 3번입니다.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이죠. 기억. 당사자의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 당사자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맞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원상회복 차원에서,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니까 기억은 맞는 질문인 거죠. 니은번, 공무원이 공권력의 행사로 그 직무를 행함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은 경합하에 병존한다. X입니다. 이거 우리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특별법과 일반법의 규정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만 적용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민법과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법이 특별법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국가배상법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니은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7번. 매매 목적물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은 별개의 권한에 의하여 경합하여 변전할 수 있다. 이것도 뭐죠? 맞는 질문이에요. 별개의 문제인 거거든요. 자, 이 3번 같은 문제에 까다로울 수 있죠. 그럼 왜 까다로운 거예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뒤에 나와야 될 것이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뒤까지 쫙 공부한 다음에 다시 와서 보시면 굉장히 쉬운 문제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96페이지에 권리의 주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